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를 24시간 감시해서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자발찌입니다. 이 전자발찌는 1964년 하버드대학 럴프 괴벨 박사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실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면서 실용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는데요. 시행 뒤첫 1년 동안은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단한 건에 그쳐서 전자발찌 제도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현재는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새벽, 40대 남성이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자발찌를 찬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범죄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국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국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범죄를 할때 행동의 제한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는 감시 대상자의 주변 반경만 나타냅니다.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GPS나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14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2배가량 늘었습니다. 관리 실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범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전자발찌는 계속 실효성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